자, 죽음과 재생의 과정입니다. 유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죽음의 원인. 예. 그 다음, 자, 죽음이 오는 것은 네 가지가 있으니, 수명이 다음으로서, 생산업이 다음으로서, 둘 모두 다음으로서, 단절하는 어디 끼어들므로서, 이렇게 네 가지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한, 그거는 방주를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수명이 다음으로서입니다. 자, 이것은 수명의 한계가 결정된 세상에 머무는 중생들에게 해당된다. 우리 인간은 어쩌면 앞에 그 보면 수명이 결정된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경에도 보면 인간은 10살부터 80살까지 이게 늘어나고 죽도록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우리 그 앞에 무슨 천입니까? 그걸 보면은 뭐 요게 사대왕 천이죠. 새끼 천상의 년으로 500년 산다 했잖아요. 그죠? 무슨 상황 있죠? 그래서 500년이 다음에는 죽게 됩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수명이 다음으로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수명의 한계가 결정된 세상에 머무는 중생들에게 해당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역시 자연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요새 뭡니까? 100세 인생을 하는 거죠? 그죠? 100살 살고 죽었다면 잠깐 호상이라 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저는 인간 세상에 적용시키면은 호상이라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자연사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병 없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다 연세들은 바라는 게 병 없이 그죠? 다 핸드 보니까 갚으면 있잖아요. 근데 없으면 좋겠죠. 고통 안 받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연사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업이 다음으로서 이것은 비록 정신적인 수명이 다하지는 않았지만 그밖에 수명을 연장한 좋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을 가져오는 업 자체가 그 생활을 상실해서 생기는 죽음이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제 100세 인생 시대에 한 60년 살고, 그죠?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크게 뭐, 악업이나, 뭐, 나쁜 그런 것 없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죠, 그죠? 그죠? 한 60년 정도 자고 난 경우, 그죠? 그랬다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4번 이게 안 좋습니다. 단절하는 놈이 끼어들므로서, 자, 정신적인 수명이 다하기 전이라도 아주 막강한 단절하는 놈이 끼어들어서 재생을 일으키는 업의 힘을 끊어버린 경우다. 여기서 단절하는 놈은 결국 뭐겠어요? 당연히 파괴이겠죠, 그죠?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파괴과 같은 수로 설명하고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의 세 가지 경우를 정상적인 죽음이라고, 네 번째를 불신의 죽음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 예를 들면, 등불은 심지가 다하거나 기름이 다하거나 이 둘이 동시에 닿으면 꺼지고, 뭡니까? 갑자기 불은 바람에서도 꺼집니다. 좋은 거죠, 그죠? 등불이 있습니다. 심지가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나 기름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꺼지죠. 이게 1번 경우겠죠, 그죠? 그죠? 심지가 닿는 거는 1번 경우일 거죠. 기름이 닿는 거는 1번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심지가 닿는 거는 2번, 뭡니까? 생산업이 닿는 걸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갑자기, 아직 기름과 심지는 다 있는데 뭡니까?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서 푹 꺼지면 이거는 뭡니까? 파괴업 혹은 단절을 끼어든 거다.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표상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했죠, 그죠? 자, 그럼 528쪽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에게 임종시에 다음 죽음의 어떤 하나가 업의 힘에 의해 여섯 가지 문관계 어떤 하나로 나타난다.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임종할 자가 바로 다음 생에 직면하게 될 재생인 형식을 생산할 업이나 이전에 업을 지었을 때 인식하는 형식 등과 그 업을 지었을 때 사용하는 기후 같은 업의 표상이나 바로 다음 생에서 얻게 되거나 경험하게 될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난다. 이거 수십 번 나왔죠? 그죠?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은 표상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건 전부 뭡니까? 업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 업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업을 지을 때 사용했던 어떤 거죠? 표상, 그 도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지화, 형상화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태어날 곳의 표상. 그러니까 천상의 궁전, 제가 좋아하는 개구리,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태어날 곳의 표상이겠죠, 그죠? 네, 그렇다는 말입니다. 뭐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죽을 때의 말입니다. 곧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 모든 기술도 됩니다. 그 대상으로 삼아 과보를 가져올 의미 청량하거나 혹은 오입되는 떠나는 간에 그것에 걸맞게 또 태어날 곳에 걸맞게 마음의 흐름은 거의 대부분 그것으로 기울면서 계속해서 끝난다. 혹은 재생연기를 생산할 바로 그 업이 새것으로 감각의 눈에 나타난다. 우연, 당연히 우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새것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530쪽입니다. 즉, 그때 나타난 업은 이전에 지은 것을 기억하는 영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찰나에 지은 것처럼 마음의 문에
뭡니까? 생생하게 나타난다. 생생하게 하는 건 좋겠죠, 그죠?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물론, 이렇게 개 업을 지었다면은, 이렇게 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정인을 지금 결정한 업이,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표상은 표상으로 나타나는데, 그죠? 그 이전에 뭐, 예를 들어 50년 전에 지은 거니까요. 옛날 그게 나타난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뭡니까? 그 업이 나타나는데, 그 업이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뭡니까? 짓는 그 모습대로 생생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럼 두 분 겁나죠, 그죠? 됐죠, 그죠? 살치물을 많이 지은 사람, 옛날에 누가 있잖아요. 뭐, 살을 냈다면, 그죠? 예? 여기서 그때 뭐, 시푸른 칼 있잖아요. 시푸른 칼이 뭡니까? 자기한테 지금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있잖아요. 빡! 나타난다, 뭐. 아이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좀 깨구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냥 뭐, 이미지로 깨구리, 깨구리, 깨구리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진짜 생생하게 살아있는 깨구리가 있잖아요, 그죠?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찰나에 지은 것처럼 만유문에 나타난다. 됐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음과 재생연결입니다. 아, 530쪽 재밌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인식 과정의 끝에서 혹은 존재의 지속심이 닿을 때 금생의 마지막인 죽음의 마음이 죽음으로서 일어났다가 멸한다. 그 죽음의 마음이 멸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그와 같이 잡은 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 재생연결식은 경우에 따라서 심장 토대를 갖기도 하고 혹은 가지지 않기도 하며 무명의 잠재 성향에 의해 던져졌고 가래의 잠재 성향의 뿌리박은 업 형성에 의해 생겼으며 관련된 만부수들과 결합되어 있으며 함께 생겨난 만부수들에게 활동 무대가 됨으로써 이들의 선구자가 된다. 금생과 다음 생을 연결하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이라 불리는 이 마음이 일어나서 다음 생에 정리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했습니다. 또 앞에 있는 도표는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식 과정은 방황가가 방해받으면서 시작된다. 방황가는 한 찰나 동안 동료하고 끊어진다. 그 다음은 다섯 감각의 문의 하나에 어떤 감각의 대상이 나타나서 오문의 과정이 시작되거나 마음의 문에 나타난 감각의 대상이나 마음의 대상을 대상으로 삼아 의문의 과정이 시작된다. 이 맨 마지막의 자아나 과정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보통의 일곱 번이 아닌 오직 다섯 번의 심찰라만 일어난다. 지금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한생의 맨 마지막 자아나 과정. 됐죠, 그죠? 그 자아나 과정이 뭐라 했습니까? 그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보통 육행 과정이 가지는 생산업의 능력이 없다. 단지 재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여기지는 과거의 업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 요 줄 다 끊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자원화 과정은 뭡니까? 자원화는 반드시 업을 짓는 생산업의 과정이죠, 그죠? 그 고기의 생산업의 과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뭡니까?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은 뭡니까? 생산업의 과정이 아니고 뭡니까? 과거의 업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 과거에 수백억 개의 업을 지었다는 그 업 중에 하나가 재생연결식을 결정할 하나의 업이 나타나는 자죠. 그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로 다 보면, 그죠? 우리 재생, 우리 한 삶의 과정에서 있잖아. 항상 마음도 최초의 마음과 맨 마지막 마음 중요하죠. 그 이름을 달리 붙여주죠. 그죠? 한생의 최초의 마음은 재생연결식. 맨 마지막 마음은 존재지수심이 됐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 업을 짓는 자화나도 최초의 자화나와 맨 마지막 자화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자화나는 여기 해놨죠? 과거의 업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맨 첫 번째 자화나도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면 그 생에 태어나서 맨 첫 번째 일어난 자화나니까 사실 이 자화나는 업을 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엄마 뱃속에 생이 닥친 지가 무슨 업을 지어? 맞죠? 그죠? 그죠? 그래도 초의 자원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하겠죠? 뭐 생각해보도 그렇죠, 그죠? 맨 마지막 자원화가 뭡니까? 예, 다음 생을 결정할 법의 통로로 된다면은 맨 마지막 자원화, 맨 첫 자원화도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 역할을 우리 542쪽 맨 마지막에 한번 가보십시오. 542쪽에 가보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둘, 넷, 다섯째 줄은 뭡니까?
자, 이런 새로운 삶의 과정에서 찾으시죠? 넷째 줄이네, 그죠? 540쪽 넷째 줄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의 과정에서의 첫 번째 일어나는 자화나 과정을 뭐라 해놨습니까? 존재에 집착하는 자화나. 그죠? 그래서 자화나 니깐띠, 바와 니깐띠 자화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재에 집착하는 자화나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자화나의 과정은 재생연결식을 그 대상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죠? 그 세계에서 최초 일어난 재생연결식을 대상으로 해서 뭐라 하겠어요? 존재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뭡니까? 사람은 누구 죽인다고 막 일하잖아요. 그죠? 맞죠? 누가 나를 죽인다면 뭡니까? 죽이라 이런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없잖아요. 그죠? 그 자체 우리는 뭡니까? 존재에 탁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존재에 집착하는 자원화가 한생 최초의 자원화가 우리가죠. 이 자신이라는 소입니다. 나의 개체에 집착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화라고 우리 아비다마에서는 대가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옛날 큰 선생님들이, 아는 선생님들이, 예, 이런 거를 했어요. 예, 한생 최초의 자원화는 이 나라는 개체 있잖아요. 여기 집착하는 역할은, 예, 자원화 역할하고 맨 마지막 자원화는 뭡니까? 수많은 업을 지은 그 업, 다음 생을 결정할, 수많은 업을 지은 업 가운데서 다음 생을 결정한 어떤 하나를 업을 결정하는 역할, 그런 거,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우리 삶의 과정이 확 좀 유래의 과정이 확 좀 넓어지죠. 그죠?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죽음을 직면한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다섯 번의 속행 다음에는 두 가지 영혼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황가가 마지막 인식 과정에 따로 오기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맨 마지막의 마음인 죽음의 마음이 금생으로부터 떠나가는 역할을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죽음의 마음이 면하면 생명기능은 끊어진다. 그러면 육체는 단지 온도에서 생긴 우정물의 덩어리로 남아있게 되면, 그렇게 해서 송장이 가루가 되어 없을 때까지 지속된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 뭡니까? 우리 자화나는, 맨 마지막 자화나는 몇 번 일어난다 했습니까? 다섯 번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는 안 나타납니까? 그대로 좀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고 이거는 뭡니까? 아주 미약하고, 그 뭡니까? 느리게 일어난다. 요거 해서, 그죠? 534 쪽에 가서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534 쪽입니다. 자, 여기서 요게 뭡니까? 재생인결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죽음에 직면한 인식 과정에서는 오직 다섯 번의 속행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느리게 일어난다. 두 가지입니다. 다섯 번, 맨 마지막. 보통 자원하는 점 7번 일어나죠, 그죠? 그죠? 요게 자원하는 7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자원하는 5번 일어나고, 그러면 뭡니까? 느리게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느리게 일어난다. 느리다는 말은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겠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죠? 마음의 속도가 1200분의 1초라면, 예를 들어서, 그죠? 마음이 일어나도 매우 사라지는 것이 1200분의 1초 걸린다면, 느리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경우는 1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더 심하게 말하면 뭡니까? 어떤 경우는 몇 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됐죠? 예?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죠? 한 생이 이렇게 업을 지으면 그 중에 하나가 결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업대로 빠라락! 예를 들어서 무슨 과정을 해서,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뭐 강하고 약하고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런 뭡니까? 해롭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닌가요? 그게 사람 따라서요? 해롭고 많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요거죠? 이 느리게라는 표현으로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뭡니까? 또 살아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죽었다 했는데,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또 존재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일하는 거죠. 어떤, 그 뭡니까? 그 영어 학원 하다가, 진주에서인가? 쫄딱 말아먹고, 저리 와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몇 팔자에 하고 있던 그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예. 근데, 와, 선생님, 한 대, 잘 나갔으면 내리는데, 그죠? 그런데, 아베담바 이걸 이야기하고, 엄청 어려운데, 자기 대학이, 서울에서 어떤 대학 다니는 인수공이잖아요. 저기 가서 바이트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그죠? 바이트 하는 거,
매주를 해갖고 벌딱 이렇게 내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하다가 했잖아요. 이걸 줄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아 하는 소리만 듣고 그냥 쭉 내려 그 밑에 봐야지. 그대로 내려왔으면 2, 3초 지났으면 어떻게 되겠어. 해가 그대로 죽은 거죠. 그죠? 그런데 살라고 그랬는 거 있잖아요. 이 저 내려가고 자기가 이제 잡았겠죠. 그죠? 그래 한 1, 2미터 당겨놓고 대롱대롱 내달려있고 그런 바이크 부딪혀 조금 있잖아요. 뭐 좀 경미한 부상은 입었지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있잖아요. 그 불과 뭐 1, 2초간이잖아요. 그런데 파노라마처럼 있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했는 무슨 사건들 있잖아요. 그게 막 쏴악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생생하게. 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나오면 막 자기가 괴로울 때도 있고 죠. 그런데 자기가 무슨 게 이제 마지막 제일 그리 나타나나 부친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걔하고 똑같은가 봐요. 그죠? 그걸 갖고 막 부친하고 막 사이가 안 좋고 부친한테 막 뭐 만든 거라든가 막 부친하고 사이가 안 좋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친이 뭐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다가 이걸 잡았는가 봐요. 가면 제 식으로 이상한 해석을 하지 뭡니까? 와! 이러다가 뭡니까? 기분이 나쁘다. 힘을 부는 것 중에 있잖아요. 그걸 잡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그걸 붙이라고 막 사망을 했잖아. 빡! 그 광경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걸 잡아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좀, 그 너무나 생생했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몇 마디 하고 장안하고 이걸 하니까요.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것도 광주 와서 또 이제 아담 결라졌는데 뭐 어떤 보살님 오시더 말이죠. 아이고 뭐 있잖아요. 자기 친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똑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생생한 우리 원래 임상참이라는 얘기죠. 예, 그랬다는 저 태국에서인가 우리도 그 태국에 그때 뭐 디스카버리인가 뭐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비행기에서 뛰내는 사람 나는 그 사람처럼 또 해가더라고. 왜 그 높은 벽에서 뛰어내려요? 그죠? 그걸 이제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걸 뛰어내려갖고, 이제 막 하다가, 거의 땅에 나와서 탁 해서 벽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 하다가 뭡니까? 펴려고 하는데, 고장난 거래요. 안 비친 거라. 그럼 이제 죽었겠죠. 그죠? 죽, 이제 그때 열대지만 밀림에서 해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큰 나무를 막, 이파리가 우끈 나무 있잖아요. 그거 떨어져가지고, 부상만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장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와, 자기 지금 땅이 문제가 아니고, 막, 자기 이상한 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좀 임사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원화 과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잖아요. 임사체험이 아닌가. 근데 임사체험은, 어떻게 보면,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몇십 분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뭡니까? 예? 늘게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주선생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럴 것도 안 된 해석이죠. 그죠? 왜냐면 이 처음에 사람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아비다마님을 이야기하려면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이 길어진다. 그죠? 여기서 정상 케이스라면 1200분의 1초라면 어떤 사람은 그죠? 한번 뚝 자원화 5분 일어난 거죠? 딱 일어난 경우도 있고 또 그랬는데 지금 몇 초 걸렸어요? 아, 5초 걸렸죠? 그럼 어떤 사람은 뭡니까? 예, 이렇게 해서 뭐 몇십 분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 둘이 큰 주석과 큰 선생님들께서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넓게 일어난다. 요거를 잡아놓은 게 아닌가? 예,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럴듯하죠? 알고 말고, 그죠? 간단합니다. 근데 저는 뭡니까? 분명히 가르칩니다. 제 이야기라고. 그죠? 저는 갖고 구라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큰 업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업은 안 짓습니다. 남쪽은 간다고요. 예? 이런 건 뭡니까? 이건 완전 큰 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가 뭐, 그죠? 이상한 소리를 내갖고, 그죠?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맞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요게 재생연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 뭡니까? 534쪽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요게 재생연결의 경우, 대상이 여섯 문의 하나에서 취한 업의 표상이나 혹은 태어날 것의 표상이면 그 대상은 현재의 것이나 과거의 것이다. 그러나 업은 과거의 것이고, 마음의 문을 통해서 취한다. 요게 재생연결의 대상은 모두
제한된 현상들 뿐이다. 됐습니다. 좀 완화되고 확장되고 이런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좀. 예. 그래서 뭐, 밑에 그 한번 쭉, 그, 욕계 재생연기를 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중에 있잖아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요거를 갖고 있잖아요. 뭡니까? 태어날 곳의 표상의 경우에는 534쪽 잘 밑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곳에 대한 표상이 그 대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암담마의 대가들마다 서로 대립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태어날 곳의 표상은 1번은 뭡니까?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색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렇죠? 535쪽. 세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은 그려놨죠? 몇몇 주석가들은 태어날 곳의 표상은 반드시 마음의 문에서 지어지는 현재에 속하는 눈에 보이는 형색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2번은 뭡니까? 그 밑에 문단 보면, 그러나, 레위 사유를 포함한 다른 대가들은 어떻게 해석한다는 겁니까? 자, 그 결론이 뭡니까? 2번 문단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죠? 예를 들면, 찾으시죠? 예. 예를 들면, 지옥에 나는, 찾으시죠? 신음 소리나, 천상의 음악이나, 향기와 같은 눈에 보이는 형식 이외의 대상이 표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 넓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뭡니까? 레빈 사회도의 주장을 존중합니다. 그럼, 저 합리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536쪽입니다. 새끼 재생연결의 경우 대상은 항상 개념인 어의 표상이다. 그렇죠? 여기서 어의 표상은 뭡니까? 단문 표상. 그렇죠? 우리 새끼 뭡니까? 마음은 뭡니까? 본삼매에 들은 마음입니다. 본삼매는 어떻게 됩니까? 예, 상자, 청경도론 경비적 상자본 모든 주석에 의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새끼 삼매가 일어날 때는 거기에는 다음은 표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움직임 뭡니까? 예를 들어서 허위 가시나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은 나중에 눈을 감아도 어떻습니까? 거기서 장상 혹은 그 이미지가 훨씬 남겠죠, 그죠? 그거를 익힌 표상이라 합니다. 그 익힌 표상을 잘 뭡니까? 예, 가꾸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집중하고 마치 뭡니까? 전륜 상황이 될 태아를 보호하듯이 청경도는 그렇게 비율을 듭니다. 그걸 잘 보호하고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다루죠. 열과 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마음에 작도하고 챙기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것이 닮은 표상으로 성화된다고 하면 되죠. 그 원고보다 천배만 배 더 밝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닮은 표상으로 성화되고, 닮은 표상으로 성화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닮은 표상으로 성화됐다는 말은 다섯 가지 장애가 끊어지는 겁니다. 됐죠? 닮은 표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심리현상으로 대입해보면은 다섯 가지 장애가 다 극복이 됩니다. 이 경지를 우리는 근접삼매 경지란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좀 더 굳어지면, 뭡니까? 예, 튼튼해지면,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된다. 다섯 가지 선의 구성은 좀 뭡니까? 심사시일학점. 됐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그거를 본삼매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 익힌 표상에서, 예, 닮은 표상으로 성화가 됩니다. 자, 닮은 표상이 나타나면은, 우리 삼매의 경지로 보면 이건 뭡니까? 근접 삼매가 된다. 자, 이 근접 삼매에서 뭡니까? 그죠? 특징은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발생된다. 뭡니까? 감각적 엉망? 저기, 뭡니까? 이제 덜뜬 후에, 그죠? 아, 해태 원칙, 덜뜬 후에 의심, 대주죠? 그 다음은 뭡니까? 다섯 가지, 예, 선의 구성 요소가, 예, 확립이 됩니다. 심사일학증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뭡니까? 본삼매라 합니다. 됐죠? 본삼매는 초선부터 해서 오선까지. 됐죠? 그죠? 예, 요런, 딱 요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죠? 예, 요런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들을 여기에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끼 재생연결의 경우 대상은 항상 개념인 어의 표상이다. 여기 밑에 설명해놨습니다. 어의 표상은 닮은 표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새끼 재생연결도 대상한 경우에 따라, 고귀한 마음이거나 개념인 어의 표상이다. 됐죠? 무새끼 마음은 뭡니까?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김산치죠. 그죠? 그럼 여기서 공무변처와 무소유처는 뭡니까? 허공, 대상이 허공이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럼 이건 뭡니까?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식무변처는, 그죠? 공무변처의 알바를 대상으로 하고, 비상, 비상처는 뭡니까?
예, 역시 이것도 보니까 식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니까 식을 대상으로 한다,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죠. 그것을, 그게 바로 요 마음입니다. 무색계 재생경도 대상 경우에 따라 고귀한 마음, 되죠. 이 마음은, 무색계 마음이니까 고귀한 마음이겠죠, 그죠? 개념인 어의 표상이 됐습니다, 그죠? 그, 이거는 개념이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예, 여기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상경이 있습니다. 무상 39번입니다. 39번입니다. 생명결은 구형소가 재생기로 하거든요. 무상경은 뭐, 말 그대로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면 뭐 존재 자체에서 염증을 일으키겠죠, 그죠? 염오를 일으키면 염오욕 했던 구해체를 가는데 염오 말고 뭡니까? 혐오,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삼매경전을 놓고, 그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불교는 지금 굉장한 그, 그겁니다. 우리, 그죠? 인도 힌두교나 베다문으로 보면, 그죠? 베다문에는 색계, 무색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다에 나타난 신들은 불교에서 전부 뭡니까? 욕계 신의 현기입니다. 그것만 봐도 불교에서 있잖아요. 우리 정신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특히 뭡니까? 수상한 존재들 태어나는 거를 상당히 뭡니까? 예, 잽이 안 되게, 죄송합니다. 수준이 있잖아요. 너무 떨어지고 용어가.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교에서는 힌두교에서 최고로 치는 범천 있죠, 그죠? 더마이기 하죠? 브라마의 경기는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어디 갖다 넣었어요? 새끼, 초선천에 갖다 넣었습니다. 됐죠?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뭡니까?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공문체, 신문체, 이거는 모른다 이겁니다. 실제로 몰라요. 안 나타나요. 됐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더, 뭡니까? 기가 막힌 거는 뭡니까? 예, 마음이 없는 중생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문체는. 힌두교는 자연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됐죠? 근데 불교는 뭡니까? 이거를 부처님께서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체득하신 것. 그죠? 그런 경지입니다. 무슨 소리가 있죠? 그냥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 무상유정천 있잖아요. 이거를 제 사선천에서 있잖아요. 높은 경지로 이까지. 그죠?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형태는 전부 다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로, 물질과 몸뚱이와 정신이 다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신만 있고 몸뚱이는 없는 경우. 이게 무색계죠? 세 번째는 뭡니까? 뭡니까? 몸뚱이는 있고 정신은 없는 경우. 몸뚱이 있고 정신이 없으면 죽은 성장이, 성장이 아닙니다. 죽은 성장 갖고 이야기할 리가 있어요. 몸뚱이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물질적 생명 기능은 있어서 살아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예, 부처님께서는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예? 삼매의 경지로 딱 그걸 했잖아요. 제, 뭐랄까, 사선천의 높은 경지로 딱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아, 사실, 뭐, 와, 씨, 내가 처음 해봐야겠다. 처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재밌는 건 뭡니까? 자, 이 무상경천에 가서 죽으면 죽으면 삽니다. 그렇죠? 무상유정천에서 죽었다. 무상유정천에서 죽으면 마음이 일어나요. 살아버려요. 아, 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우리 삼매경계를, 뭐, 그 불교에서는 자유자재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정말로 삼매경계를 했잖아요. 자유자재를 했잖아요. 예. 몸뚱이는 있고 정신이 없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뭡니까? 이거 뭐 도체에서, 우리 초기 불교부터 해서, 대승불교에서도,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해서, 그걸 배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무상유정들의 경우는 536쪽입니다. 재밌습니다. 생명기능의 구원소가 재생기능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물질을 재생기능을 가진다고 한다. 무색계의 중생들은 정신을 재생기능을 가진다. 나머지는 물질과 정신을 재생기능을 가진다. 대조 세 가지로 나눠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형태가 여기에 다 포함된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